안녕하세요. 저는 VS 코드 익스텐션 북마크 튜토리얼을 알려드릴 아주대학교 김가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북마크 익스텐션의 사용법을 배우면서 직접 VS 코드에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중간중간에 VS 코드에서 직접 익스텐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그때 같이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튜토리얼을 진행하기 앞서서 VS 코드는 설치해 주시고, 기본적인 VS 코드 사용법에 대한 선수 지식이 필요하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단축키 관련해서 윈도우 환경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윈도우 환경에서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롬이나 여러 웹 브라우저에서 원하는 웹 페이지가 있을 때마다 다시 검색해서 그 페이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북마크를 설정해 두고 편하게 페이지에 접속을 할수 있는데요. 이처럼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코드 라인이 길어질 때 라인마다 북마크를 설정해두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참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바로 북마크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북마크 익스텐션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에 들어가셔서 VS 코드의 좌측 사이드바에 익스텐션 버튼을 클릭해 주시거나 단축키 Ctrl Shift 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오게 되는 익스텐션 검색창에 북마크를 검색하고 설치를 누릅니다. 그럼 간단하게 북마크 익스텐션의 설치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북마크 익스텐션을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북마크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스코드 파일에서 북마크를 설정하고 싶은 곳에 커서를 둡니다. 그 위치에서 우클릭을 눌러주시고 북마크 탭을 눌러줍니다. 북마크 탭을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 또 다른 부차적인 탭에서 토글이라는 탭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커서를 설정한 라인의 라인 넘버 옆에 파란색의 북마크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북마크가 설정된 라인에 다시 커서를 두고 다시 우클릭을 눌러서 토글 탭을 눌러주게 되면 설정된 북마크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우클릭으로 탭을 눌러서 북마크를 설정 해제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단축키 Ctrl Alt K를 눌러서 북마크의 설정 해제를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VS 코드로 이동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긴 라인의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려서 원하는 라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겠죠? 만약 423 라인에 북마크를 설정하고 싶다면 423 라인에 커서를 두고 우클릭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나타나는 탭에서 북마크 탭을 클릭해 주시고 그 옆에 나타나는 탭에서 토글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좌측에 바로 북마크가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3 라인에 설정된 북마크를 해제하고 싶다면 다시 423 라인에 커서를 두고 우클릭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토글 탭을 눌러주게 된다면 설정된 북마크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클릭으로 북마크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과정이 힘들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trl Alt K를 눌러서 북마크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한 북마크들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해둔 북마크들은 Ctrl B를 누르면 열리는 좌측 사이드바의 북마크 섹션에서 그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라인에 북마크를 클릭하면 해당 라인으로 점프됩니다. 사이드바를 열지 않고도 Ctrl Shift P로 커맨드 창을 열고 북마크 명령어 중에서 리스트와 관련된 명령어를 클릭해서 실행하면 해당 파일의 모든 북마크의 목록 또는 모든 파일에 설정된 북마크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리스트 명령어로 리스트가 뜨게 되면 방향키로 목록을 이리저리 옮겨다닐 수 있고 옮길 때마다 북마크가 있는 위치에 프리뷰를 보여줍니다. 그 위치로 직접 이동하고 싶다면 방향키로 원하는 북마크를 설정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커맨드 창을 열고 북마크 명령어 점프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검색해서 클릭하여 자유롭게 다음 또는 이전 북마크로 점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이드바를 여는 것도 귀찮고 명령어를 검색해서 북마크 사이를 이동하는 것도 싫다면 단축키 Ctrl Alt L을 눌러서 다음 북마크로 점프할 수 있고
단축키 Ctrl Alt J를 눌러서 이전 북마크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또는 다음 북마크의 기준은 커서의 위치가 되게 되는데요. 커서 기준으로 커서 이전의 북마크, 다음 북마크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직접 VS 코드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실습 환경에서 여러 개의 북마크들을 앞서 배운 방식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눌러주고 북마크 탭에서 토글을 눌러줍니다. 지금 원하는 라인에 약 5개 정도의 북마크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지금 설정한 북마크들은 VS 코드에서 Ctrl V를 누르게 되면 열리는 사이드 바의 북마크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 섹션을 여시고 파일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파일에 설정된 북마크의 목록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북마크들을 클릭하게 되면 북마크가 설정된 라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바를 열지 않고도 커맨드 창을 열어서 북마크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면 열리는 커맨드 창에서 북마크 명령어 중에 리스트 명령어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밑에 북마크 리스트 명령어가 뜨게 되고 엔터를 눌러 선택해 주면 사이드바를 열지 않고도 VS 코드 상부에서 파일에 설정된 모든 북마크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정한 5개의 북마크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북마크의 목록은 키보드의 상하 방향키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할수 있는데요. 상하 방향키로 북마크를 이동할 때마다 북마크가 설정된 곳에 프리뷰를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리뷰이기 때문에 방향키로 북마크 리스트를 이동한다고 실제 커서 위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방향키로 원하는 북마크를 설정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북마크가 설정된 곳으로 이동됩니다. 자, 이렇게 400라인에 커서를 두고 북마크 리스트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그냥 상하 방향키만 이동해가면서 엔터를 누르지 않고 프리뷰만 보게 된다면 EXC로 이 명령창을 벗어났을 때 다시 400라인으로 커서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다시 리스트 명령어를 실행해서 원하는 북마크를 방향키로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373라인, 커서가 라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명령어로 모든 북마크 목록을 보지 않고 현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다음 이전 북마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익스텐션의 점프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똑같이 Ctrl Shift P를 눌러서 명령어 창을 열고 북마크 점프 명령어를 검색해주면 Jump to Next와 Previous 두 가지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Next 명령을 클릭하거나 엔터를 쳐서 실행하면 현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아래 라인에 설정된 첫 번째 북마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Jump to Previous 명령어를 실행한다면 현 커서를 기준으로 윗라인에 설정된 첫 번째 북마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점프 명령어는 굳이 명령어 창을 열지 않고도 단축키 Ctrl Alt L을 눌러서 다음 북마크로 점프할 수 있고, Ctrl Alt J를 통해 이전 북마크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설정된 북마크로 내려가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북마크의 레이블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기본적으로 북마크를 설정하고 그 북마크들의 목록과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북마크 목록을 보면 북마크 라인에 해당하는 내용과 라인 넘버만이 기재되어 있어서 북마크들의 식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마크에 레이블을 다는 것이 필요로 되어지는데, 이 레이블을 정의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레이블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이드바의 북마크 섹션에서 레이블을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trl V를 눌러 연 사이드바의 북마크 섹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때 나타나는 북마크 목록에서 레이블을 붙이고자 하는 북마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우측에 연필 아이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VS 코드 상부에 레이블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창에 원하는 레이블을 입력한 뒤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레이블 입력을 취소하고 싶다면 ESC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북마크에 입력한 레이블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북마크들 중에서 어떤 북마크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방법으로는 북마크를 설정하는 동시에 레이블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북마크를 설정할 때처럼 북마크 설정을 원하는 라인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 북마크 탭에 토글 레이블드 탭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또다시 VS 코드 상부에 레이블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레이블을 입력해주고 엔터를 누르면 북마크 설정과 동시에 레이블도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